0966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에스코넥은 동사는 2000년 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2007년 12월 26일 주식을 코스닥 시장 코덱에 상장함. 동사의 사업 부문은 핸드폰 금속 부품 부문, 한 차전지 부문, 두 차전지 금속 부품 부문, 친환경 수소 부문,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의 핸드폰 금속 부품 사업 부문은 갤럭시 시리즈, 폴드, 플립, 힌지 등을 비롯한 휴대폰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국내와 중국 동관, 베트남 박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휴대폰 내외장재 금속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의 본사를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동사의 주력 제품은 프레스물 형태의 휴대폰 내외장 금속 부품이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바 매출 의존도가 높음. 대시 중국 법인 동관삼영전자유한공사, 베트남 법인 S커넥트, 비지비너, 한 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제조업체인 에코하이테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도 폴더블폰향 힌지 및 관련 부품의 공급 증가. 자회사 아리셀의 한 차전지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원가 부담 완화 및 대손상각비 등 판관비 감소에 힘입어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양호한 성장 및 주요 고객사의 신제품 출시 효과, 한 차전지의 수요 증가세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에스코넥의 시가총액은 102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스코넥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89위입니다. 에스코넥의 상장 주식 수는 6,811만 607주입니다. 에스코넥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스코넥의 퍼은 11.0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1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8배, 80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6억 원, 마이너스 90억 원, 5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26억 원, 마이너스 166억 원, 27억 원입니다. 에스코넥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1번지 70%이고 유보율은 365.9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